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좋은 책은 좋은 친구와 같다고 생피에르가 말했어요. 오늘 밤은 어떤 친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꿈나라로 떠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언제나 잊지 않고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랍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두 눈은 감아주세요. 이제 준비되셨으면 상상의 나라 속으로 떠나볼까요? 제목 크리스마스와 멋진 루돌프 작가 김도율 어린이 루돌프가 살고 있는 산타 마을에는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바빴어요. 산타 요정들은 전 세계의 어린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선물을 만들고 포장을 했죠. 뚝딱뚝딱 뚝딱뚝딱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는 썰매를 만드느라 분주했어요. 이번에는 아주 멋지고 아주 큰 썰매를 만들어 선물을 가득 실어야겠군. 어서 서둘러야지. 사슴들도 신나게 몸단장을 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앞줄에 설 거야. 내가 제일 빠르니까. 날쌘이 사슴이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번에야말로 내가 제일 앞이지. 내가 제일 키가 크니까. 키 큰 키쟁이 사슴이 말했어요. 아니 아니. 내가 힘이 제일 세니까 내가 앞에 설 거야. 까불지 마 다들. 힘센 뚱뚱이가 말했죠. 다들 가만히 있어. 내가 제일 똑똑해. 할아버지도 내가 앞에 있어야 선물 나눠주시기가 편할걸? 똑똑한 똘똘이 사슴이 말했어요. 그렇게 사슴들이 서로 앞에서 썰매를 끌겠다고 다투었어요. 그때 빨간코 못생긴 루돌프가 다가와 말했어요. 나도 함께 가고 싶어. 사슴들이 빨간코 루돌프 사슴을 보고 놀려댔어요. 무슨 소리야? 기도 자꾸 못생긴 게? 네 코는 엄청 빨갛고 눈이 부셔서 데리고 갈 수 없어. 난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쭈그려 있어. 맞아. 빨간코 루돌프 사슴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너무나 슬펐어요.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친구들의 놀림에 외톨이가 되고 말았어요. 드디어 크리스마스 전날이 되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에 선물을 가득 싣고 나타났지요. 자, 얘들아, 준비는 됐겠지? 오늘은 맨 앞줄에, 그래, 힘센 뚱뚱이, 그 다음 키 큰 키쟁이, 그 다음엔 우리 날쌘이, 마지막으로 똘똘이 이렇게 서거라. 산타 할아버지는 사슴들을 순서대로 세웠어요. 야호! 이번엔 내가 1등이지롱! 뚱뚱이 사슴이 말했어요. 빨간코 루돌프는 혹시 모르니 집을 잘 지키고 있거라.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 듣고 있던 빨간코 루돌프는 매우 아쉬웠지만 산타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죠.
산타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자, 얘들아, 이제 출발하자. 출발! 사슴들이 산타 할아버지의 신호에 맞춰 일제히 앞으로 다그닥다그닥 달리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가자! 신난다! 얼마 뒤 갑자기 어디선가 짙은 안개가 하늘 높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슴들은 앞이 안 보여 썰매가 기우뚱기우뚱 하였죠. 그때 갑자기 새떼들이 날아와 할아버지의 썰매에 부딪힐 뻔했어요. 조심해! 조심해 얘들아! 아유, 큰일 날 뻔했구나. 천천히 가거라. 할아버지가 사슴들에게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 알겠습니다. 사슴들은 그렇게 천천히 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유, 이런 시간이 너무 걸려 안 되겠구나.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산타 할아버지에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그래. 옳지. 우리에겐 루돌프가 있었지. 할아버지는 루돌프가 있는 곳으로 다시 썰매를 돌렸어요. 그리고 루돌프를 만나 말했죠. 루돌프야, 네가 썰매를 끌어주겠니? 우리에겐 너의 그 반짝이는 코가 꼭 필요하구나. 산타 할아버지가 루돌프에게 부탁을 했지요. 깜짝 놀란 루돌프가 말했어요. 제가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아, 네, 제가 썰매를 끌게요. 신이 난 루돌프는 펄쩍펄쩍 기뻐 뛰며 말했어요. 루돌프가 썰매 맨 앞에 섰어요. 그리고 썰매를 끌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죠. 안개 때문에 하늘은 어두웠지만 걱정이 없었어요. 루돌프의 반짝이는 코가 앞길을 밝게 비춰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친구들이 말했어요. 우와, 정말 대단해. 앞이 다 보이잖아. 루돌프, 네 코는 신기한 요술코였구나. 그동안 미안했어, 루돌프. 사슴 친구들이 루돌프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날 새벽, 산타 할아버지는 루돌프 덕분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 세계 어린이에게 모두 다 잘 나눠줄 수 있었어요. 루돌프는 그날 이후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지도 않았고 주눅들지도 않았어요. 항상 밝게 웃으며 친구들과 함께 매년 할아버지의 썰매를 끌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답니다. 여러분, 매년 겨울 이맘때쯤이면 한 번씩은 들어보거나 불러보게 되는 노래,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붙는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길, 루돌프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렴. 그 후로 사슴들은
그를 매우 사랑했네. 루돌프 사슴코는 길이길이 기억되리. 길이길이 기억되리. 오늘은 소보맘이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불러보았어요. 때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쓸모없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 동화를 직접 쓴 김도율 어린이 작가님, 감사합니다. 소보루 동화는 어른뿐 아니라 어린이 친구들도 생활 속의 에피소드나 상상 속에서의 이야기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해피 바이러스. 저희는 또 다른 소보루 동화로 곧 찾아올게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달콤한 꿀잠 자기를 기도할게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